맛있다. 생선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여기 삼합이 맛있어요, 삼합. 삼합이요? 삼합이 있어요? 삼합? 삼합이요? 삼합은 메뉴판이 없는데? 정말 메뉴판에서는 눈 씻고 봐도 없는 메뉴인데요. 우리 메뉴판 없는 거 많아요. 그날그날 들어온 거를 손님들이 오늘은 뭐가 좋아요 하면은 제가 권하는 걸 우리 고객들은 흔쾌히 드시는 편이에요.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노포의 숨은 메뉴 삼합. 홍어 삼합인가 했더니 생선집에 웬 소고기인가요? 관저 엄청 좋네요. 생선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중에 이제 장흥을 갔는데 고기하고 포구하고 기저귀가 거기서 많이 나더라고요. 그거를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한 거죠. 단골들의 비밀 메뉴 이름하여 장흥 삼합. 와. 마블링이 살아있는 한우와 쫀득한 맛이 일품인 키조개 관자. 향미가 풍부한 표고버섯의 만남. 아, 무조건 맛있죠. 하나만 먹어도 맛있는 게 셋이나 있다니. 한우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과 키조개의 부드러운 식감. 표고버섯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환상의 맛을 자랑하는데요. 와. 장흥의 산, 들, 바다의 기운을 한 번에 맛보는 별미 장흥 삼합. 참 탐나는 조합이군요. 올려서. 와, 이게 삼합이구나. 와. 인천에서 맛보는 장흥의 맛. 그래, 맛이 어때요? 일단 관자의 쫀득쫀득함. 그 위에 소고기에 씹었을 때 육즙이 잘 내려가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섯의 향이 코까지 자극을 해줘요. 이게 맛 자체가 다 다른데 어떻게 어울려요? 그래서 합. 그래서 합. 합. 그래서 삼합. 삼합. 아유, 맛이 느껴져요. 저 10년 단골 예약. 저 15년 예약. 나 20년 예약. 나는 30년 할 거야. 30년 예약. 30년 예약. 오케이. 아. 앞으로의 바람이 좀 있으세요? 바람이요? 네. 이제 건강하고 그냥 매일매일 이제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거죠.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남들보다 훨씬 쉬워요. 인천의 참맛 연탄 생선구이.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.